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이상화증인님 앞으로 좀 놔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지금 동해에서 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몇 분인가요? 한 6, 7명 정도 여섯 일곱 됩니다. 명입니까? 그러면 보좌진들 설명회 할 때, 문 전무랑 서 이사님 두 분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 여섯 일곱 분 중에 두 분이십니까? 문전무는 도로 부서장이기 때문에 이사가 서동현 이사가 참석을 할때 보조적으로 참석을 한 거고요. 서동현 이사는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신가요? 그러면 왜 저희 착수계에는 11분이 계신가요? 착수계에 이제 중공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도로를 담당을 하고 그러면 있었고, 한 5분 정도를 그냥 가짜로 올려놓으신 거네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왜 아니죠? 방금 6, 7분이라고 하셨고, 사실 방금 말씀하신 서동현 이사님 명단에 없던데요? 착수계에 있는 명단 인원 가지고 과업을 다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가 착수계 인원도 필요하지만, 과업지시서에 용역 수행자의 교체, 과업에 참여한 기술자가 기타 사유 등등으로 할 때에는 승인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 왜안 받으셨나요? 착수계에 있는 인원들도 과업에 관여를 했고요. 서동현 이사 같은 경우는 물량 산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추가로 아니, 인원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작업을 한 겁니다. 원래 일하시던 분을 다른 분으로 바꾸려면 발주처의 승인을 받게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보안서약도 해야 되고요. 그런 자료들을 다 남겨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처음에 이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6, 7명, 그것도 아주 부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한 분은 그나마 어느 명단에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저께 설명회에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에요. 이거를 공식적으로,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맞게, 사리에 맞게 설명을 주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착수계에 있는 인원만 가지고 과업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착수계에 있는 인원 중에 왜한 다섯 분 정도는 일을 안 하셨냐고 여쭤보는 일 겁니다. 안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그 명단 중에 부사장님 두분 계세요. 누구누구 계십니까? 이정희 부사장하고 강정걸 부사장이 있습니다. 한명더 있습니다. 안동준 상무가 한명더 있고요. 있습니다. 부사장이 많으시네요. 이상화 부사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또 있습니다. 이제 예, 다른 말씀 분야를, 주세요. 또 있어요. 제가 있는 이름을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교통 분야에 한분더 계십니다. 누구시죠?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교통 분야에 한분 이선혜. 더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부사장님이 그럼 한 여섯 분쯤 계시네요? 지금 이거 아까 여섯 일곱 분 정도가 이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부사장님만 지금 이름 나온 거 제가 속기를 뒤져보면 한 대여섯 분 되시는 것 같은데, 그 이름 모르시는 그 부사장님, 제가 이름을 아는 그 부사장님 뭐 이선혜 하셨습니까? 이 용역 교통 수행하면서 분야를 교통 분야라고 하니까 하셨는데, 교통 분야 뭐 하셨습니까? 실무는 실무는 안 하셨습니까? 경동에서 실무 진행을 안 했고요. 하시면 뭐 하신 겁니까?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국민 혈세 수십억 들어간 예산에서 돈 받아 챙기신 겁니까? 부사장 이름만 지금 한 여섯 명 이름 나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 지금 예산 증빙은 하나도 안 되는데, 지출 내역 증빙 하나도 안 되는데, 심지어 그 부사장님 한 분의 이름도 모르시네요. 이상화 부사장님께서는. 이거 명백하게 허위 기술자 명단으로 만들어진 용역 관련 서류, 그런 용역이 진행된 겁니다. 장관님, 이거 들어보시니까 이거 조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저 아직 답변을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 명단조차도 지금 제대로 모르시고, 분명하게 지금 국토부가 국회로 제출한 부분 중에 허위의 기술자들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름 기억 잘 못하시는 그 부사장님, 교통 분야 하셨다고 했죠. 근데 제가 저희 보좌진들이 확인했어요. 경동하고 동해하고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업무 분장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교통 분야는 경동이, 노선 계획은 동해가. 저희가 양쪽으로 크로스 체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용역사들끼리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띄워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게 국토부 용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방금 교통 분야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교통 분야는 경동이라고 저희가 녹음 파일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양쪽에 다 확인했어요. 교통은 경동이, 노선 계획은 동북. 이런 식으로 용역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법 위반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그럼 예를 들면 경동은 왜 11호까지 가고 동해가 이거 7호까지 갔냐? 무슨 근거로 돈은 그렇게 나눠서 갈까? 저는 사실은 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건건이 정말 모두 다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국감 이후에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